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라이브 IP에 선정된 김하진입니다. 저는 일단 그 라이브에서 하는 작품들을 많이 봤고요.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이제 신진 작가들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메이드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창작자로서 나도 한번 지원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뮤지컬들 보면은 엄청 어둡고 또 뭔가 깊고 이렇게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어둡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밝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되게 즐겨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연인 간의 관계에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좀 관객들에게 이제 봤을 때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극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에게 좋은 작품은 극을 봤을 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또 그런 극을 쓰려면은 또 대중적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중적이고 좋은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.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작품을 써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